신고도 하기 전에 남편이 죽어서 법적으로 미혼이라는 얘기를 아직 하지 못했다는 거지. 야,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빨리 했어야지. 난 한 줄 알았는데. 엄마가 말할 틈을 안 줘. 막무가내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무슨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. 그럼 기회 봐서 그 얘기는 내가 해야겠다. 그래 좀 고맙지. 강훈 씨 입장에선 우리 엄마가 좀 심하다고 느끼겠지만 우리 엄마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엄마가 우혁이한테 거는 기대가 상상 초월이거든요. 저도 이해해요. 당연하죠. 우혁이가 강훈 씨 만나고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내가 그랬나? 야, 너 완전 인간 됐거든. 내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두 사람의 사랑을 100% 지지해요. 우리 우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건 또 방우 씨가 처음이고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알다시피 내가 채린이 삼촌이랑 사귀잖아요. 그래서 대놓고 두 사람을 100% 지지할 수도 없어요. 누난 대체 노선이 뭐야?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? 그러니까 니네들을 도와줄 건 도와주고 채린이를 도와줄 건 또 도와줄 수밖에 없단... 여기서 채린 씨 얘기가 왜 나와? 아, 그렇지? 그건 또 저쪽에 가서 해야 될 얘기지. 아, 아무튼 이 팩트에 대해서 내가 꼭 엄마한테 정보를 흘릴게요.